퀄리티 있는 식당 아카사카라서 물수건도 이렇게 있어요. 여름이라 차가운 물수건이고요. 전복죽 같은 경우에는 전복 내장 색깔이 그대로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색이 진하죠. 재료가 진해 보여요. 가자미식혜입니다. 가자미식혜인데요. 아주 맛있겠어요. 이게 보면 보고 껍질에다가 활복의 살에다가 위에 금박도 올라가 있어요. 미나리만 올려서 하나하나씩 돌돌 말아 주시고요. 이거를 폰즈에다가 찍어서 먹으면 돼요. 위에 빨간 소스는 뭔가요? 아, 소스는 그냥 데코예요. 아, 데코레이션. 네. 예쁘네요. 꼭 장미꽃 같아요. 장미꽃. 네. 폰즈고요. 활복을 이렇게 미나리를 넣고 껍질과 함께 싸니까 일본에 안 가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하나하나 다 싸주는 그런 정성, 배려. 확실히 품격이 달라요. 자, 가자미식혜인데요. 가자미식혜도 제대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죠.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자미식혜 좋아하거든요. 모양은 이 김밥이 나와서 충무김밥인가 했었어요, 처음에는. 참치 추도로 같은데요. 뭐라 설명을 들었는데 그새 까먹었어. 어떤 폰즈 아니, 여기 말씀이신가요? 간장 썼어요. 아. 네네. 아카사카 굉장히 호화롭죠. 이렇게 가재, 그러니까 랍스터를 이렇게 또 내는 것도 상당히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호쾌하네요. 차조기도 진짜 차조기 쓰고 있고. 물에 제가 건더기 거의 다 건져 먹었는데요. 굉장히 시원하고 맛의 조화가 좀 많이 훌륭한데요. 맛있어요. 고소하면서. 국물이 정말 예술일 것 같아요. 사시미 사시미 났어요? 도루쪽이고요. 그다음에 도미 마스카예요. 그다음에 이제 도미 뱃살비로 올려드렸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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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불고기도 보면은 윤기가 잘 잡으르는 게 고추장 양념 베이스인가봐요. 자, 튀김인데요. 튀김은 새우, 감자, 꽈리고추, 양파가 나오는 튀김이에요. 전용 장도 주시고요. 튀김은 빨리 먹어야 돼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 자, 식사의 마무리로 막기하고 디저트인 수박이 나왔어요. 맡기는 날치알. 삼복지리탕이 국물도 정말 맛있지만 이게 보고가 아까 삼복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쫄깃쫄깃 대단히 탄력감이 좋아요. 저 강남역 분당선에 있는 아카사카인데요. 아카사카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일식집이에요. 보면 일본에서 받은 학위가 상당하고요. 여러 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학위를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내부는 다 룸으로 되어 있고요. 바 자리도 있어요. 네, 정갈하고 근사하네요.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